네, 우선 정말 잘 들었고요. 어쩔 수 없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경력이 별로 없으니까 약간 학교 워크숍 같은 분위기가 좀 났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뭐 지금 갖고 있는 게다 출중하니까 많은 배움과 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면서 공부가 좀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계시니까 조금 더 많은 경험들을 하셔서 그 끼와 모든 것을 발산하는 배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우 씨, 간단하게 말하면 친하고 싶어요. 무대 보고 나서 모습, 외모, 이렇게 노래 부르기, 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경험이 없어서 그거 좀티좀 난데 가능성 엄청나게 보여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착하게 보이고 노래 부를 때도 행복하게 출부게 하니까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호 씨 같은 배우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찾아야 돼요. 울지 말고. 지금 매력이 확산인데요. 근데 이 같은 즐거움, 이 같은 행복함 무대 위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배우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윤호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닌 척 하려 했습니다. 안 떠는 척 하려 했는데 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떨려서. 그리고 저를 믿지 못하는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잘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9시에 자려 했거든요. 근데 자, 저는 죄송합니다. 최윤호 씨를 이러니까 하기 싫어질라 그러는데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저는 가능성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윤호 씨를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최윤호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인호 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호 씨는 본선 무대에 캐스팅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